이 정도 실력으로는 사실은 또 역부족이다. 예. 탁구 선수 출신인데요. 예. 그러면서 헐리우드 모델이십니다. 아~ 수잔 스랜드를 가르치시고 올리버 스톤 감독 아시죠? 예. 이분을 탁구를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이 빌려봤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집중력 향상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유명한 헐리우드 올리버 스톤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탁구를 정말 즐기시고 좋아하고. 예, 탁구가 굉장히 인기예요 미국에서. 와. 뭐 친구 간에도 굉장히 즐겨서 치고 있고 연인끼리도 치고 있고 장소의 구애 없이 뭐 회사라든지 친구라든지. 예. 아니 그럼 우리가 일곱 명인데 각자 일 분씩. 이렇게 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제가 장단점을 조금. 오케이. 초래! 표정 보셨어요? 표정 보셨어요? 표정? 표정 뭐지? 이게 뭐지? 괜히 긴장했지. 한 번만 더요. 아까 배웠는데. 각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이 돼요. 사각. 그리고 타이밍은 공이 가장 높았을 때. 높았을 때. 그때 정점에서. 네, 정점에서 따라가시면. 네. 높았을 때. 하나, 둘, 셋. 그쵸. 하나, 둘, 셋. 그쵸. 조금. 그러면 친다는 느낌으로 각도가 그러면 좀 달라지시고 미인이시니까 아주 스타일이 배우죠. 탁구장 주인이 후동영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재경량이 다음 주 시합인데 시합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매일 레슨을 조금 좀 강도의 높은 레슨을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동방신기 최강창민입니다. 아, 예. 아, 제가 떨리네요. 아, 자, 이게. 아, 창민이도 많이 입었어. 오, 야, 대박이다. 좋아. 와. 와. 수 없어요. 여자 좋아하는 건 탁구 같은 거야. 집중이 되네요. 집중이 되잖아. 왜냐면 자세 더 낮게. 그렇지. 딱 또 그렇지. 좀 더 낮게. 자세 낮게. 내 네, 낮게. 근데 이게 풍정하냐 얘가? 자연스럽지 않고. 아 그래요? 집중도가 좋아요. 오. 야 대박이다. 아 소리도 좋아요. 아, 소리도 좋아. 소리도 좋아.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저 빼고 다 넣을 수가 있죠? 감독인데 선생님 그 우리 창민이 약 좀 더 한번 잡아주세요. 아 지금 찾고 있어요. 남자로서 완벽합니다. 약점을 잡을 때 완벽합니다. 각도가 이렇게 좀 고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돼.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잡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예. 각도는 항상 고정이 되셔야 돼요. 아, 힘들어. 그쵸? 오. 그쵸? 아, 이렇게요, 각도가. 조금 깔리시죠. 네, 네. 아, 힘들어. 그쵸? 오.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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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자와 타점이 굉장히 좋으세요. 오,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요. 예. 와. 와. 나이스. 화채 좀 움직이세요. 이게 뭐예요? 다 이걸로, 이렇게 다 이걸로. 그거였거든요, 문제점이. 아. 다리를 움직이셨어야 돼요. 좋다, 좋다, 이렇게. 그럼 파이, 그래야, 예. 안 움직이신데요? 네. 우와! 움직이면서 쳐야 돼요. 서사신데요? 움직이면서 쳐야 돼요. 서사신데요? 진짜 짜증났나 봐요. 네. 오, 진짜 이렇게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요. 진짜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요.
제대로만. 네. 아, 진짜 수고를 많이 들었다. 오, 얄미워. 얄미워졌어. 박자거든. 몸 움직임이 좋으세요, 리듬이. 그러니까 박자도 그렇고. 그리고 리듬이 좋으세요, 몸을. 예. 네. 다리 움직임도 좋으시고요. 예. 네. 여기서 마지막 그게 그 앵글을 바꾸려고 그러는, 각도를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내려올 때 그 각도를 유지. 예,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예. 선생님, 저 솔직하게 해보니까 장단점을 떠나서 둘 중에 누가 레벨이 높습니까? 아, 아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면 아, 저는 좀 남자로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선생님요! 선생님요! 그런 생각하시나 보다. 여자도 나 똑같아. 다른 기술이 조금 더 좋으신 거, 와. 아니면 조금 더 스마트하시, 조금 더 스마트하시. 왜냐하면 탁구는 굉장히 브레인을 이용하는 운동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2G 있어요. 저 스마트폰. 이게 차이가 없어요. 운동. 아직도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이러거든요. 예. 공 스피드 면에서 조금 이게 조금 다른, 굉장히 빠르세요. 오. 와. 이게 또 고난도의 기술이세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오, 나왔어. 과학이 움직였어. 새로운 선수. 과학이 움직였어. 새로운 선수. 형님, 몽골 여자 선수 같으세요. 와우. 와우. 잘나갔다. 와우.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몸 자체가. 아, 정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각도 면에서. 와, 진짜 느끼지가 않는다. 와.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무슨 국가대표 선수신 것 같아요. 니하오메이 가서. 와. 야. 이게 진짜 받기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넘기기가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 한 선수급 되실 것 같아요. 아~ 미국으로 가세요. 이게 그냥 한 세미 프로 정도. 세미 프로. 그럼 이런 걸로. 네. 오. 제가 수비를 또 수비가 전공이시죠. 와. 우와. 와. 외국식이잖아요. 그치요? 스톰 감독님도 다, 아, 이거는 예. 표현인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도다! 이 자리 돈 주고 사세요. 네. 500에 30에 사고 싶도다! 저기, 저 죄송한데 휴지에다 물 조금만 묻혀가지고 주시면 감사. 와, 진짜 그런 것까지 네, 나오는. 혹시 너무 미끄러워서. 많이 움직이실 건가 봐. 예, 네. 네. 돌아와서. 미끄럽거든요, 저 아, 이쪽에도 하나.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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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깎이네요. 뭐야? 깎인 것처럼 폈는데 네. 안 깎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니까 위로 뜨지 않고 떠버린 거고. 아, 지금 계속 당해요. 서브. 잠시 못 봤네. 예. 와. 와. 각자 주특기가 서브가 좋네요. 네. 야, 오, 저도 지금 이게 패치인데 깎이는 건데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야! 아, 서브 보였어. 지금 서브를 그 정확하게 다시 해서 하면은 리듬이 없어. 뺏겨버리는 거야? 야, 커프 아니야. 기가? 서비스를 아니요. 하나도 못 받았어. 그 모션, 네. 네. 그 모션 자체가 분명히 아, 너무 헷갈려요. 제가 아, 그, 아, 예, 방금 예, 다 못 예, 받으셨어요. 예, 한번 예. 받아봐도 될까요? 네, 예, 내시면.
이렇게 어떻게 헷갈려요. 지금 이게 회전인가요? 예, 회전이에요. 회전이면 큰 카트가 아니죠. 가장 되게 신기했어요. 서브는 사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 번 회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회전하는 걸 모르게 해야 돼요, 상대방.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비스. 맞죠, 선생님? 네. 네.